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셀럽입니다. 셀럽입니다. 저희가 그 최근 영상 중에 하나 워터에이징 2 영상에 조회수 300개가 넘으면은 게르키시아제 워터에이징 한번 붙여보겠다라고 했는데 좋아요가 지금 1,100개가 됐어. 그러니까 확실히 많이들 보고 싶어 하신가 봐요. 그래서 그 영상 업로드 하자마자 최대한 빨리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2차 상태의 컨디션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정말 간당간당하게 살아 있습니다 지금. 아, 코팅이 필요해요. 네. I want you 코팅. 아, 예. Please. 예, 아, 그래요. 해줄게요. 기운 빠져. 아, 왜 기운이 빠져요? 어. 하, 기운이 빠지지. 네가 앞에서 그지라고 하지. 오늘은 자동차 절반의 마스킹 테이프를 작업을 하고 약품이 최대한 서로 묻지 않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비닐 달린 마스킹 테이프를 준비했어요. 일단은. 저거는 꼭 뭐 좀 중요한 말 할 때 울린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아, 패컬로 지우자니까. 아니 이거를? 기기를 왜 자꾸 지우냐고. 마스킹 작업을 하는 동안 희석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요. 아,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베네피시아 마프라 라버 코스메티카 제일 최상위 라인업의 네, 습지 코팅제 실런트고 이번에 더클래스에서 새로 출시된 워터이징 원액입니다. 원액 가격은 아마 36,000원? 49,900원. 5만원이라고 합시다. 그래요. 그리고 용량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1리터고 500ml고 500ml고 근데 희석비를 따졌을 때는 얘가 5:1까지 희석이 됩니다. 그리고 베네피시아는 원래 여름에는 얼룩이나 잔사의 문제 때문에 원액을 사용하게끔 권장 방법이 돼 있는데 여름에 이제 좀 온도가 좀 뜨거운 날 있죠. 자동차 열도 많이 받고 햇빛도 좀 뜨거운 여름날에 네, 막 디어 네, 사람이 막 이거? 어, 그런 날에는 1:1로 사용이 가능해요. 뭐랄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이 녀석이 더 훨씬 경제적이다라고는 볼 수는 있습니다. 시석비만 따지면 그렇지. 1:1 구도가 재밌는 게 얘도 양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작업성은 어려워지는데 퍼포먼스는 굉장히 더 좋아진대요. 맞아 그렇다고 하더라고. 사실 5:1로만 사용했지 좀 이렇게 강하게 희석해 본 적은 처음이라 얘도 강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1 똑같이 해가지고 1:1 어? 다이다이 어. 이런 말은 좀 그런가? 150ml, 150ml 이렇게 넣어볼게요. 선생님? 아, 살짝 더 버렸네. 아, 아, 좀 물 떠요. 화면 조정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건 뭐 물을 제가 이 포맷을 쓰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이게 딱 150ml 정도 됩니다. 이 눈금이 안 보이네. 야, 나 없었으면 이거 희석비 어떻게 맞출 뻔했어? 뭐 먼저 써볼까요? 아, 뭐부터 해볼까요? 뭐부터? 그래도 베네피시아. 베네피시아 먼저? 알았어, 알았어. 참고로 그 저는 이 제품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진짜 한 아무튼 엄청 많이 써봤습니다. 한 박스 단위째로 많이 써볼 정도로 진짜 많이 써봤었지. 진짜 습지 코팅제에게서는 되게 1등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제가 애용했던 제품 중 하나예요. 자, 150ml 따라볼게요. 완벽해. 봐봐, 볼 필요도 없잖아. 안 보고 있는데 맞추잖아. 안 보고 있는데 뭐, 내가 되게 막 잘 보던데 막 떨어지게 그냥 뭐가 뭘 봐. 안 쏟으려고 보는 거지. 케미컬이 중요하지. 아, 그렇구나. 안 쏟으려고. 내가 언제 그래. 어, 잘 희석해주고 역시나 향은 참 남성스러운 향이 나줍니다. 워터에이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진짜 좀 샴푸 냄새? 꽃 냄새? 좀 향긋한 냄새랄까? 그러니까 둘 다 거의 저한테 나는 냄새다 라고 보시면 될 정도? 뭐야? 일단 준비하고 싸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희석해 놓은 거 여기다 이렇게 놓고. 아직 안 됐어요? 한참 멀었어요. 아유 진짜. 아유 내가 못 살아 못 살아. 내가 있었으면 여기 세차장을 이미 다 지었어. 아까 지었어. 아까 아... 시킨 지가 언젠데 지금. 아유 나 안 해. 아, 방송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오늘 좀 고생하겠는데. 오늘도 계속 하기 싫답니다 입만은 지금. 아니요, 하기 싫은 게 아니라 1박 2일로 촬영을 할 겁니다. 습식 코팅제다 라고 해서 분명 경화 시간이 있는 거 분명하거든요. 제가 자주 사용했던 베네피시아도 하루 뒤에가 훨씬 더 좋았고 워터에이징 같은 경우도 하루 뒤에 진짜 좀 잘 보여주더라고요. 뭐랄까 그 광도나 피막감의 느낌도 그렇고 슬립감이 올라오는 것도 그 다음날이 좀 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공만 해놓고 드라잉까지만 하고
내일 다시 이제 냉각성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두 제품도 알칼리성이 강하고 자랑을 많이 해놓고 더클래스 워터헤징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 달, 베네피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세 달까지 간다고 해요. 우리 이거 피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고 앉아 있어? 네가 옆에 놀고 앉아 있네. 내가 놀았다고? 네, 해보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욱성이가 놀아가지고 지금 뭐지? 맨날 놀잖아요. 형님, 이게 무슨 소리야? 오해하시겠어. 야, 이걸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어딨어? 저희들 이렇게 실험 콘텐츠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런 걸로 먹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 둘이 방금 이걸 다 하고 왔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좋은 콘텐츠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둘이 이거를 여기 다 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앞으로 여러분들을 편하게 앉아서 그냥 보시면서 그냥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가 제일 열심히 한 새끼 저거 말이야. 아까 미리 희석해놨던 베네피시아를 먼저 쏴줄 건데 사용 방법은 폼렌스로 분사를 해놓고 몇 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분사하자마자 재빨라야 됩니다. 재빨리 고압건을 바로 다시 껴주고 고압수로 바로 헹궈주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얼룩이 일단 생길 염려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이거는 좀 사용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성능은 정말 좋으나 거뭇거뭇한 얼룩들을 검정 차이 좀 남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뿌리자마자 바로 헹궈주시는 게 좋고 마프라에서 1대1로 아까 여름 같은 날에 희석을 권장한다 했잖아요. 그 이유도 아마 얼룩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베네피시아는 확실히 마프라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비딩 슈팅을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그 뭐랄까 비딩 슈팅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져본 적은 없을 정도로 나쁘지 않습니다. 슈팅력이나 되게 마음에 든다. 슈팅력이 좋아서 그랬지. 그렇죠. 그러니까 비딩 그 조그만한 물방울이 생기는 것보다는 뭉쳐서 다시 떨어뜨려주는 능력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슈팅에 좀 초점이 잘 맞춰져 있고 방어성에 초점이 좀 잘 맞춰져 있다 보니까 물들끼리 뭉쳐서 한 방에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비딩 슈팅 한번 베네피시아 걸 보여드릴게요. 크로마고 화이그루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비딩이 나오고 있고 유리 같은 경우에도 유리바이스 코팅이 먼저 돼 있다고 하면은 바이스 퍼포먼스를 더 잘 나타내주기는 합니다만은 이 도장면에서 나왔던 그 물꼬리 길었던 비딩 슈팅이 유리에도 그대로 가기 때문에 사실 유리에는 저는 그렇게 만족하면서까지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진짜 나쁘지 않지. 이 정도면 괜찮죠. 그럼. 휠에도 이렇게 뿌려줬을 때 휠에도 항상 여기서는 뭐 만족해 했습니다. 항상 베네피시아 뭐 어디서든 간에 잘 나와줘. 이제 다음 넘어가야죠.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죠. 왔어요? 예. 150ml에요? 예, 150ml 선생님. 아닌데? 어? 예? 152. 2? 아, 와, 그런 것까지 보여요? 이걸 틀리냐? 아, 저 아직 선생님 따라가려면 멀었나 봐요. 어, 생각보다 색이 얘는 층이 분리가 돼. 이렇게. 아, 그러네요. 어. 어, 좋아요. 오케이. 진하다, 진짜. 시뻘게 줬어, 이거 봐. 오케이, 더클래스 거 원액 분사, 아, 원액이래. 더클래스 거 1대1 쏴볼게요. 이 제품 안에 SiO2가 이 물과 만나서 이 경화하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1분에서 2분 기다렸다가 고압수로 헹궈주시면 됩니다.
일단 베네피시아랑은 사용 방법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방법이 더 좋냐라고 하면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뭔가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시간을 넉넉하게 기다려줄 수 있는 제품들이 얼룩 남기기에는 좀 덜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초보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쓰기 좋은 거는 저는 더클리스 쪽이라고 봐요. 기다릴 수 있게.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 압축 분무기로 사용을 해도 뿌려놓고 기다렸다가 그냥 헹궈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뿌리자마자 막 이거 급해 좀 급해 막 사람이 급해져. 뿌리고 막 난리 나야 되는데. 이제 뿌려볼게요. 맞습니다. 네, 뿌려볼게요. 더클래스 거 같은 경우에는 튕겨나는 슈팅, 비딩 슈팅, 그 물 뭉침 현상도 굉장히 좋습니다. 비딩도 좋고 슈팅까지도 되게 이쁘게 표현이 되는데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비딩 슈팅이 나와요. 확실히 되게 좋아할 만한 땡글땡글한 그런 비딩을 보여주긴 하잖아. 좀 괴물이긴 해. 진짜 잘 만들었어요. 아무튼 유리 상태나 도장 상태, 휠 앞쪽 상태까지 전부 다 한번 물로 쏴보면서 또 체크해 볼게요. 그래요. 이래 보니까 또 비딩 슈팅이 비슷해 보이네요, 되게. 큰 차이가 그래도 더 클래스케 비딩이 조금 더 작긴 해, 이쁘기도 하고. 더 이쁜데 진짜 미묘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비딩 슈팅은 확실히 더 클래스 쪽이 조금 더 낫다고 봅니다. 이게 낫다 그렇다 할 정도로 막 두 개 차이가 막 크게 차이가 나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굳이 막 그 콕 집어서 막 비유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그랬을 때는 더 클래스 쪽이 좀 더 비딩 슈팅은 좀 더 모양이 이쁜 것 같아요. 이게 베네피시하고 이게 더 클래스고. 더클래스가 좀 더 빠릅니다. 뭉치셔서 빨리내라고 하는 것도 더클래스가 좀 더 빠릅니다. 저희는 이 상태로 드라이 그대로 하고 내일 본넷에다가 이 상태 그대로 내구성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누가 더 강한지, 누가 더 잘 버텨주는지 습시코팅제의 끝판왕끼리 대결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캉 내캉 누가 좋냐? 하여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잠시 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네, 잠시 후지. 그치, 보시는 분들에게 잠시 후지. 그래, 좀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네, 지금 드라잉을 하고 있는데 베네피시아 쪽에 얼룩이 생겼습니다. 일단은 다른 데는 안 그러는데 본넷만 생겼네요. 안 그래도 눈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얼핏 보면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저 무슨 얼룩이 이렇게 묻었지? 라는 얼룩이 남아요. 베네피시아의 유일한 단점입니다. 이거. 반면에 더클리스 쪽은 아직까지는 뭐 드라잉 하는 내내 보이진 않아요. 다 좋은데 얘는 이게 문제야. 다 이게 좋아. 아쉬워. 이게 그렇다 해서 뭐 이게 더 낫다는 건 아니고 저 얼룩 지우는 방법은 거의 얼룩이 생기자마자 곧바로 마프라 같은 경우에는 그 퍼펙타라고 QD 퍼펙타 퀸키 테일러로 그냥 닦아주면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오늘 닦으면 그게 퍼포먼스가 더 묻어나오니까 하루 내리두지 뭐. 실험용 차네. 일단 내일도 뵙겠습니다. 아무튼 얼룩 보여드리려고 잠깐 다시 켰어요. 네, 조금 이따 볼게요. 다 되셨어요? 네, 다 됐습니다. 네, 자 이틀째가 됐어요. 오늘 날씨도 좀 따뜻해서 하루 동안 햇빛 밑에서 쫙 그 경화를 잘 시켜놨고 어제 저희가 그 방송 좀 종료하고 나서 얼룩의 상태를 좀 보여드렸었는데 확실히 LED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좀 해질녘 되니까 못 찾았는데 확실히 좀 자연광에서 좀 그 잔사키가 잘 보여요. 반면에 더클래스 쪽은 일단은 좀 깔끔했습니다. 더클래스 쪽은 이제 일단은 잔사는 보이지는 않고 슬립감은 확실히 베네피시아 쪽이 월등합니다. 습식 코팅제가 아닌 느낌 납니다. 되게 맨들맨들하니 좋습니다. 더클래스 쪽은 그냥 좀 없어. 있다 뭔가가 발려져 있다 좋다까지는 아닌데 거의 모르겠던데. 베네피시아랑 비교하면 일단 슬립감은 거의 없는 편이라고 봐야지. 그리고 하루 지났을 때 그 광도 느낌도 확실히 마프라 쪽은 좀 더 그 좀 밝습니다. 색감을 좀 더 밝게 만들어주고 좀 색감을 짙게 만들어주고 근데 색감이 올라온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줘요. 습식 코팅제, 그러니까 베네피시아를 제가 좋아했던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좀
광도가 그냥 무락스랑 비교해도 되게 좋아 이런 느낌의 광도였기 때문에. 근데 더클래스 광도가 조금 더 검정차나 이런 차에는 어울립니다. 이쪽은 밝은 색상 차량들이 되게 잘 어울릴 거야. 그럴 거지. 우선은 간단하게 APC하고 그냥 카샬트 하면서 좀 세정을 좀 해볼게요. 뭐 링크 상태는 어떻고, 뭐 비딩 시팅 상태는 좀 어떻고, 카샬프질 했을 때 그 다음 데미지는 어떻고 좀 보기 위해서 일단 프레쉬하고 카샬프 작업까지 하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어떤 건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좀 비슷해졌습니다. 하루 뒤의 느낌은. 거의 뭐 같은 제품을 바른 듯한 느낌의 비딩을 보여줘요. 그니까요. 네, 한 가지 제품만 쓴 것 같지? 방어성은 얼마나 좋을지도 한번 볼게요. 어제 세차를 했으니까 가볍게 줘도 된다고. 가볍게 가볍게. 좀 너무 많지? 그리고 뭐... 1대1 같기도 하고. 팍팍 써보지 뭐. 써볼게요. 누르세요. 와우. 잠깐만. 이거. 링크가. 방어성 상당해졌습니다. 일단 밀어내는 능력이. 야, 링크 상당하다, 진짜. 진짜 습식 코팅 잘 하려는 것 같아. 이거 뭐 유리막이지, 뭐 이게. 야. 좀 징그러워요. 근데 진짜 많이 희석했거든요. 그래도 그래도 중성이니까 얘가 내줘야지 이런 거는.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다. 맞아, 계속 뿌려볼게요. 텐션하게 장면 잡아드려야 돼. 진짜 여러분. 짱짱하게 살아있다 보여주는 거. 사람한테 뿌리는 것도 잡아드려야 돼. 그럼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사람한테는. 엄청 잘 살아있네요, 진짜. 뭐, 이거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당연히 그러겠지만, 아무튼 오랜만에 부드라이드를 써볼까? 그거랑 이거. 샴푸 파우더 있네. 샴푸 파우더 사용해볼까요? 그래요. 이 왁스층 따로 보호가 없는. 많이 쓰면 탈지도 네. 가능한. 강한 세정용을 가지고 샴푸를 써볼게요. 많이 넣어봅시다. 자, 희석빛 많이 넣어볼까요? 이미 늦었다. 여기 그 아시잖아요. 그 뭐 안 맞추고 뭐 기울 맞춘다는 뭐 그 선생님. 잠시만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닐까요? 근데 이게 그 뭐랄까 알칼리에도 강할 정도로 이제 그 뭐라지? 방어성이 세다고 하니까 또 테스트 해보면 항상 좀 재밌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못 버티면 뒤에 테스트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쵸. 못 버티면은 뭐 오늘 영상 여기까지인 거죠. 근데 버티는 거 어때요? 링크 여기 베네피시아는 링크 쭉 이렇게 내는 거 보니까. 안 일어나네? 흘러서 안 보이나 보다. 죽었으면 어떡하나 저희? 죽으면 접어야지. 그럼 뭐 주작으로 할까? 우리가? 왜 이렇게 오늘 카샴푸질 힘들지? 이틀 연속 차 지금 3대에서 그런가? 맞아요. 이거 가지고 힘들어하면 안 되는데? 100대고 1000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전 안 돼요 그렇게까지는. 근데 링크가 안 일어난다? 오늘에서는 그니까요. 약간 수직면이라 그런 거. 확실히 좀 덜 일어나는 것 같긴 해. 응? 유리막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아니야, 샴푸가 진짜 세서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지금 적정 비력비가 아니잖아. 너무 많이 섞였어. 그렇지. 거품이 안 없어져. 물 한번 써볼게요. 좀 카샴푸질을 희석비 안 맞추고 좀 탈지 카샴푸를 좀 카샴푸해서 그런지 일단은 발수층들이 좀 많이 날라갔습니다. 비딩층이 조금 무너졌어요. 비딩들이
시팅도 아까보다 살짝.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세차하실 분들은 없겠지만은. 그렇지, 그렇지. 어, 강하게 넣었더니 반수층은 사라졌어요. 그래도 잘 버텨내주긴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분명히 코팅층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랄까 좀 이런 거 있어요. 얘네 원래 본능이 좀 그 슈팅 물이 많이 이렇게 뭉쳐서 내려가는 타입인데 지금 그 타입들이 오히려 좀 더 잘 보입니다. 비딩들이 없어서 그런가 방해 없이 그냥 잡고 내려가주는 느낌? 그리고 그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서 어 이게 살아있긴 하구나가 바로바로 느껴지긴 해요. 한번 양쪽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슈팅 속도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확실히 그 마크라 쪽은 조금 더 튕겨내는 속도는 진짜 월등히 빠릅니다. 베네피시아가 확실히 빠른 느낌 있단 말이야. 오, 뭔가 그 발수층은 약간 장난친 것 같고 본연의 진짜 그 모습들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둘 다 좋네. 이게 습식코팅제가 맞나 싶어요. 탈취카샴푸로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칼리성을 한번 뿌려볼게요. 그 두 개의 또 강하다고 했는데 본냄만 알칼리 살살 오. 살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와 림피오 개빡센데 림피오는 진짜 세잖아요. 림피오 엄청 세죠. 그래핀도 가지 않나? 센 걸로 해볼까 그러면? 아 무서운데 그리고 다시 뭐 코팅하면 되니까 림피오 해보자. 아 크롬에 빨리 대신 헹궈야 돼요. 크롬에 혹시나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전색 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절 막 오면 방송 콘텐츠 때문에 알았다고 전색 응, 알았다고 25mm 이런 거 뭐 필요 없으시지 않나? 필요 없긴 한데 아, 확실하게 하려고 가져가겠습니다. 아 예 넣어주세요. 어. 드세요. 예? 아니 이거 림피오는 참고로 진짜 엄청 강한 알칼리점 알칼리인점 사람 이름인 줄 알았는데 알칼리성 세제예요. 아, APC지, 프리어시. 와, 진득하다. 선생님. 네. 언제 오세요? 이제 가요. 네, 출발했어요. 아니, 뭘 출발해. 거기 있는 거 보이는데. 네, 출발했어요. 여기서 가운데를 이렇게 해봅시다. 딱 거기만?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다섯 번? 다섯 번 살살 자 무게로만 밑에 네, 무게로만 살살. 둘 무섭네 벗겨질까봐 셋 넷 링크 1도 없어 다섯 좀만 더 위에 여기 열 번 에 하나 둘 다섯 일곱 재미없다 여덟, 아우. 아, 다큐로 받아치네. 아, 진짜 방송. 뭐 하자는 거야? 유튜브 뭐? 아, 에이, 뭐? 와 근데 진짜 데미지 안 입은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딱히 깨졌다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 진짜 그래 이게 요즘 이 두 개가 진짜 끝판왕이 맞습니다. 이게 좀 뭐랄까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깨진 것 같지도 않아 보이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진짜 짱짱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솔직히 뭐 코팅제가 뭐 더 테스트하기 좀 그래 그러니까 진짜 잘 버틴다. 어차피 패컬로는 날아갈 테니까 이 정도면 스피코팅제 치고 이 정도면은 진짜 원래 코팅제 제일 주적이 알칼리성 세제가 맞잖아요. 네. 그쵸. 이거 버텼으면은 게다가 뭐 얘는 습식에다가 얘는 뭐 3개월짜리 쟤는 최소 한 달이라고 일단 표기되어 있는데 뭐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진짜 애매하네요. 아까 그나마 단점으로 말씀드렸던 얼룩이 슬립감으로 대처가 돼요 또. 맞아. 그리고 물보로 봤을 때 이쪽이 비딩 슈팅이 조금 더 이제 더 빨라서 하루 뒤에는 또 그렇잖아요. 베네피시아 쓰시는 분들은 본인의 양을 좀 아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잘 써주면 될 것 같은 느낌?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뭐 둘 다 되게 좋네요. 제가 보면 마음속
그러니까 일단은 뭐 비교를 했으니까 정해야 돼. 마음속에 마음속에 제품? 뭐가 거의 1등인가? 개인적으로 이제 둘 중에 거의 엄마냐 아빠냐 급인 거 아세요? 저한테는? 아, 베네키 씨하고의 정이 있는데 내가 난 박스 단위 박스 단위로 소비해 본 사람이라고. 그렇지, 그렇지. 항상 촬영 다닐 때도 진짜 하늘의 맹세하고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 베네피 씨는 항상 챙겨왔어요. 뭔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은혜로운 자식인데 베네피 씨야. 근데 저는 광도 때문에 더 클랬을 것 같아요. 그 진한 피막감 주는 게 그게 저한테는 좀 크게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체 액세를 왜 바르지 싶을 정도로 광이 예쁜 광도가 나와줍니다. 검정 차이네. 저도 더 클래스 쪽. 왜냐면은 이 희석 비율이 되게 좋잖아요. 너는 마프라 편 들어줘라. 저도 더 클래스 하고 싶습니다. 난 일단 희석 비율에서 좀 되게 내 마음에 들었어. 희석 비, 아, 상기긴 하지. 압축 분무기 분사까지도 되니까요. 그렇지. 압축 분무기를 해도 그만큼의 이 코팅이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거에 난 조금 그렇긴 하다. 꽂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취향 차이로 이거는 아이템 선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세차를 좀 해봤다 싶은 분들은 베네피시아를 한번 써보는 것도 좋고 처음 스피드 코팅제를 쓰신다 싶은 분들은 맞아요. 특히 마프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마프라 코팅제를 같이 레이어해서 쓰면 또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리뷰도 좀 많이 찾아보고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보셔서 스피드 코팅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너무 양대산맥이긴 했다. 더클래스 대 마프라 이러니까는 너무 탑급끼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더 단점 찾기가 더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뭔가 서로 습지 코팅제에 부족해서 보완되어야 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은 일단 이왕 물 뿌린 김에 저는 한 번 더 더클래스 뿌리고 가겠습니다. 아, 마음속에 예? 마음속에 1번을 뿌리고 가는 거예요? 일단은 요즘 뭐 이제 한 3번 4번 써봤나? 오늘 이제 5번째인데 매력이 있어요. 저게 쓸만해요. 그래서 진짜 매력적이니까 그거 얼마나 광 좋길래 그 마세라티에서 나오는 그 이 더클래스랑 조합된 광도를 한번 담아드릴게요.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